강남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빌라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전, 광주든 핵심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쪽에 아파트가 있길 원하는 겁니다. 중산층, 중상층 또는 독립한 청년들. 근데 그게 없어서 불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외곽에 아파트 지어놓고는 출퇴근하라고 하니까 탄소 발자국은 길어지고 불만은 불만대로 생기고 구도심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더 이상 외곽 신도시 개발보다는 필요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을 도심에서 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특히 서울 등에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층고 제한 등을 하면서 서울을 강제로 농촌으로 만들어놨어요. 대도시가 100층 아파트가 있으면 왜 안 됩니까? 그게 맨하탄이고 도쿄고 런던인 건데 서울은 왜 35층에 묶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핵심 지역을 묶어놓고 주변을 뻗어나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전 농산어촌도 많이 답사랍니다만 농산어촌 주민들이 다 보상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거기 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몇백 년간 살았던 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실제로 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보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히 몇백 년 동안 집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세입자가 돼버려요. 도시 빈민층이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살고 싶은 지역에 만들어주면 그쪽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외곽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안 건드리고 다 좋다는 거죠. 이번 3기 신도시가 전부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개발이 될 거고 하지만 기대한 만큼 공급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2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3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파주 운정 말고 파주도 원래 있었어요. 그 파주 원도심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불균형 발전.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쪽에서 논란되고 있는 게 시청 이전입니다. 농촌 고향군대부터의 중심지였던 원당, 원흥, 화정 이런 데가 있는데 그쪽에 시청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시청을 일산 신도시가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일산 백석이란 데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두 지역이.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1기 신도시, 2, 3기 신도시는 대도시 식민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변 농촌 지역에다가. 근데 그게 대도시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뭐냐고 하겠지만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상당한 불만과 불안감을 주는 거라서 그건 정치적인 불안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3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박사님 하신 말씀 보니까 GTX 때문에 집값 몇 억씩 오르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파주는 도움을 받겠지만 그 외 서울은 좀 영향받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GTX가 현재 ABCD가 있죠. 결국은 GTX는 원래는 기존에 없는 라인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걸 깐 데가 GTX A 중에서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여기는 완전한 신선이에요. 이런 데 효과가 클 겁니다. 운정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3호선이 가는 데가 대화역까지고 일산 신도시 끝까지 운정분들은 거기서 광역버스를 타거나 운정부터 대화역까지 와서 3호선을 타거나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GTX 뚫리면은 최소 서울역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20, 30분이면 오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GTX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도권 전철 2호선이 아니에요. 지하철 계단 두 번만 내려가면은 플랫폼이 나타나고 도시형 통근전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도입니다. 표를 예약해서 타는 철도예요. 여러분이 경부선 타거나 KTX 탈 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티켓 찍 하고 들어가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철도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아마 간격을 조밀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20, 30분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철도예요. 1, 2, 3, 4, 5선이 아니에요. 꽤 깊이 들어가야 되고 텀 길만 10분 넘어가는데 그나마 GTX A의 북쪽 지역은 새로 깐 노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겁니다. 기대했던 게. 삼성역 이남 지역 동탄까지는 기존 경부선 노선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KTX SRT보다 밀립니다. KTX SRT가 만약에 가다가 멈춘다? GTX 멈춰요. 근데 그 왜 그랬냐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예비타당성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기존 노선을 같이 공용한다 그러거든요. 공용하면 그만큼 돈이 덜 드니까 건설비가. 그걸로 간신히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열차들한테 막히는 겁니다. 지타 손자 뛰어가지 않거든. 게다가 돈은 철도 돈을 받아요. 띡띡 천 몇백 원이 아니에요. 이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금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비싸면 7, 8천 원까지 나올 겁니다. 사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동탄 사람이 만약에 강남에 출근한다고 할 때 GTX A를 타고 가는 것과 광역버스를 타는 것이 뭐가 나을까? 광역버스가 싸고 빠를 겁니다. 왜냐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타거든요. 근데 GTX는 자기 집에서 GTX역까지 가는 교통이 필요하고 거기서 대신도로 내려가야 돼. 4, 50m 내려가야 되고 가끔 오는 걸 기다렸다가 예매해서 타서 도착해서 삼성역 내려서 다시 올라가서 하는 옆부터 자기 지자까지 또 버스 타는 열차 타고 가야 돼요. 광역버스는 끝없이 다녀요. 전용 차로로. 아마 광역버스가 빨리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조한 그겁니다. 이미 핵심 지역은 버스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일부 대체하겠지만 병행될 겁니다. 근데 없는 지역,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거죠. 송도라든지 GTX-B에 남양주 마석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혜택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수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 GTX 노인난 이유만으로 몇 억씩 집값이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거지 서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억씩 오른다는 거는 그냥 역세권 된다, 사통팔달이다, 천지개벽이다 하면서 집값 올리고 싶어하는 세력의 장난으로 보이는 면이 큽니다.
박사님은 또 그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셨을 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를 보면은 좀 어떤 걸 느끼세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발은 해야죠. 하는데 보상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한국은 보상을 재개발, 재건축을 언제나 무슨 전쟁 치르듯이 해가지고 한국의 주택개발 역사는 전쟁을 치른 역사였습니다. 집 부족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농촌이라든지 구도심 인구들은 밀어내야 되는 접근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강제 용역, 투입, 철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투쟁들이 나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부장될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못 보시지만 저는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참 처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재건축, 재개발처럼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비로소 그 애매함을 벗어내고 정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집행, 알박기, 생존권, 철거, 용역, 폭력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그때 정치가 개입돼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정치들은 사인 간에 거래한 이유로 빠진다. 라는 게 제가 이 글을 썼던 핵심 얘기인 거죠. 저는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이건 단순하게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기 지역이 고층 아파트를 바뀔 때까지는 철거 위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90%는 세입자거든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늘 하고 있고 또 개발을 저는 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을 할 때 너무 모든 걸 수용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토지구역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입니다. 이렇게 색이 칠해둔 데는 이제 개발 예정지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진접지구, 왕숙지구 해서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곳은 여기입니다. 진건문화마을이라고 여기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이라는 곳이에요. 완전 조그만 마을이네요. 예, 완전 농촌 마을인데 문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돈 지원 받아가지고 농촌 마을을 약간 개조한 거예요. 좀 살기 좋게 차도 드날 수 있게 한. 여기는 이렇게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마 LH로 기억하는데 이쪽은 택지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20몇 년 만에. 이건 이제 이런 걸 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주민들은. 우리는 딱 끝이고 끄트머리고 여기 도로 옆이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겁니다. 아파트 지어지고 하면. 그래서 사실 빼도 될 것 같은데 예외를 인정 안 하려 그래요. 개발 주체 측은 대책을 안 하려 그럽니다. 갑자기 모두 수용한 다음에 쫙 밀고 새로 손을 긋고 싶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게만 남겨두면은 아마 신도시의 먹거리촌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외곽에 남은 지역들은 농촌마을들은 먹거리촌으로 바뀌어요. 많이들 먹자골목으로. 근데 이런 거를 남겨두지 않고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을 만들고 1층을 상가촌 만들면은 주택보다 상가는 부장가라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근데 맨날 공실 사태 나는 거잖아요. 비싸게 받았는데 쇼핑이트가 바뀌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요가 나와서 망한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은 좀 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개발에 반대하고 외곽이기도 하고 이런 거 좀 남겨두는 정도의 예외는 어떤가 싶은데 개발 주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다만 이제 이런 데들 이런 데들 전부 다 농원들이잖아요. 이런 지역은 개발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을이 있을 때 신월리 이런 데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나머지 아파트 만드는 것도 도시 경관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지 않겠나. 여긴 자생적으로 아마 먹거리촌이라든지 뭔가 이제 구도심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도심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느낍니다. 택지 개발 옆에 조금만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거기는 뭔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것도 미래 도시 개발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편 이런 데 빼놓고 나머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면 남양주는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 거라 서울 주변 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 급증 가능성이 큰 데가 남양주라고 보고 있죠. 박사님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건 어쨌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기피시설이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원래 아파트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기 좋은 시설은 아니죠. 층간소음, 벽간소음도 많고 정말은 단독주택이 좋고 정말 부자들은 여전히 단독주택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특히 중하층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집을 공급하기 위한 게 아파트였죠.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 그러다가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성남 광주대단지 사건이 나면서 중하층을 모아뒀다가는 폭동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정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70년, 71년 시점에서. 그래서 빈민들은 모으지 않고 한국은 슬럼이 없잖아요. 눈을 봤을 때. 고시원 등의 슬럼 역할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슬럼이 보이지 않도록 흐트러뜨리는 데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어디 가도 슬럼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슬럼이 없어요. 그건 빈민들한테는 나쁜 일입니다. 복지 같은 걸 받을 때 모여있는 게 좋거든요. 한국은 반지하, 고시원 등으로 흐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특수성이고 굉장히 그 슬럼 빈민에 대한 폭력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유명한 나라고 한국은. 한편으로 이제 아파트는 중상층용으로 만들므로써 고급화 전략을 취한 거죠. 네. 지금 아파트는 되게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파트는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재개발 대상이 되지 않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재개발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있는 거고 다르죠.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을 고르라고 할 때 이런 곳만은 피해라 이런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거 피하시길 바라고 강 바로 옆에 아파트나 주택은 역시나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난해 포항 냉천 범람 때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잠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경우는 시설 미비 문제가 있었지만 강남역에서도 물 넘쳤잖아요. 지하 주차장들에 차만 그냥 침수되면 다행이지만 목숨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평소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알고는 계시라.